안녕하세요, 윤호입니다. 자, 오늘도 오랜만에 좀 이런 수다 콘텐츠를 한번 진행해 보려고 하는데, 오늘은 약간 가볍게 좀 이제 카메라 브랜드에 관한 얘기를 해 보려고 하는데, 그 중에서 제가 이제 메인으로 쓰고 있는 카메라는 이제 캐논 브랜드의 카메라를 메인으로 쓰고 있습니다. 제가 대학교 2학년 때부터 캐논 카메라로 입문을 시작해 가지고 쭉 캐논 카메라를 써왔는데, 오늘은 지극히 제 개인적인 생각만을 담아서 한번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. 저는 사실 지금까지 캐논 카메라뿐만 아니라 캐논, 니콘, 소니, 파나소닉 어지간한 카메라 브랜드들을 거의 다 상업에서 써봤고, 그리고 뭐 개인적으로도 써봤고, 또 여러가지 방면에서 좀 다양하게 써볼 기회가 많았어요. 오히려 그렇게 다양하게 써볼 수 있었기 때문에 제가 이제 카메라 브랜드를 나는 뭘 써야겠다 좀 더 확실해질 수 있었던 그런 계기가 된 것 같기도 합니다. 자, 그럼 본론으로 들어가서 이제 제가 캐논 카메라를 쓰는 이유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. 첫 번째로 제가 캐논 카메라를 계속 쓰고 있는 이유는 사실 익숙함 때문이에요. 특히 저 같은 경우에 이제 입문을 캐논의 200D2였나? 200D였나? 아, 200D였을 거예요. 캐논의 200D로 제일 처음 카메라, 대학교 2학년 때 첫 카메라를 캐논으로 시작을 했고, 아마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캐논 카메라 인터페이스가 사실 더 200D부터 시작해가지고 변함이 없어요. 그러니까 변함 없는데 발전이 없다는 게 아니라 이미 그때부터 인터페이스가 너무 편해가지고 한번 이제 그 인터페이스를 쓰다 보니까 가장 손에 익은 게 아무래도 가장 오래 쓴 캐논이기 때문에 좀 더 편안하다고 생각을 해서 현장에서도 급박하게 뭔가를 바꿔야 한다든지 아니면은 좀 능숙하게 뭔가를 해야 할 때 그래도 아무래도 캐논 카메라가 손에 들려 있으면은 좀 더 이 마음에 안정감이 오긴 하더라고요. 제일 처음에 이제 회사에 들어가서 소니 카메라를 썼을 때가 아직도 기억이 나는데 그땐 진짜 그 카메라 처음 샀을 때 그 느낌이랑 거의 비슷하더라고요. 아무것도 모르겠고 막 설정 어디로 가야 되는지도 모르겠고 그렇다 보니까 정말 그때마다 집에 있는 카메라가 생각이 나는 그런 때가 굉장히 자주 있었습니다. 물론 이제 지금은 좀 여러 가지를 써보다 보니까 이제 뭐 어지간한 건 손에 있긴 했는데 그래도 가장 편한 거는 제가 제일 오래 썼던 캐논 카메라가 가장 좀 편하게 느껴지긴 해요, 아직까지도. 아무튼 그렇기 때문에 첫 번째 이유로는 이제 가장 손에 익은 카메라가 캐논 카메라이기 때문에 이제 이거를 계속 아직까지도 쓰고 있는 것 같다 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. 자, 다음으로 제가 캐논 카메라를 쓰고 있는 두 번째 이유는 이거는 이제 정말 개인적인 의견이다 보니까 약간 웃기게 들릴 수도 있는데 LCD 때문입니다. 아직도 기억이 나는데 이제 제 카메라만 쓰다가 처음으로 이제 소니의 그 M3를 썼을 때 아직도 기억이 나는데 LCD를 보고 정말 깜짝 놀랐던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. 야외에서 촬영할 때는 진짜 거의 안 보이더라고요. 하다못해 제 주변에 이제 M3 쓰시는 분들이 사진을 찍고 사진을 확인을 하는데 뷰파인더 보면서 확인하는 거 보고 정말 충격을 금치 못했습니다. 이제 그런 경험이 있다 보니까 또 이제 저는 반대로 이제 캐논의 LCD는 굉장히 밝고 선명하죠. 그러다 보니 이제 좀 이 LCD의 소중함을 더 느낄 수 있었고 LCD 색감이 너무 좋아서 반대로 컴퓨터에서 열어봤을 때 실망한 적도 좀 있긴 해요. 아무튼 저 같은 경우에는 지금도 소규모 프로젝트를 진행하면서 뭐 외장 모니터를 쓸 때도 있지만 뭐 이제 스케치를 찍을 때라든지 빠르게 좀 왔다 갔다 해야 한다든지 아니면 빠르게 찍고 빠져야 한다든지 그런 경우에는 모니터를 설치하는 시간마저도 좀 급하거든요. 그럴 때는 선명하고 깨끗한 캐논의 LCD를 볼 때마다 아, 내가 이 카메라를 쓰는 이유가 확실히 LCD가 큰 몫을 하는구나 라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. 물론 요즘 LCD 같은 경우에는 캐논도 좋고 뭐 소니도 이제 뭐 S3나 아니면은 요즘 나오는 이제 최신 바디들 LCD는 그래도 봐줄 만한 편이긴 해요. 게다가 뭐 니콘 같은 경우에도 그렇고 파나소닉 같은 경우에도 LCD가 굉장히 선명합니다. 자, 세 번째로 제가 캐논을 쓰고 있는 이유는 어떻게 보면은 속박이죠. 구속이라고 해야 되죠. 이제 처음에 이제 렌즈군을 맞출 때 아무래도 캐논 렌즈군으로 시작을 하다 보니까 어쩔 수 없이 이거를 다 갈아치우기에는 너무 번거롭고 감가도 있고 뭔가 그 당시에 이제 굳이 렌즈를 다 갈아치워서 브랜드를 기변해야 하나 싶은 생각으로 쭉쭉쭉 가다 보니 결국은 아직까지도 캐논 카메라를 쓰고 있는 것 같아요. 물론 저 같은 경우에도 캐논 DSLR로 시작을 해가지고 처음에 쓰던 2470도 EF 렌즈였고 뭐 70200도 EF 렌즈였고 단렌즈들도 다 EF 렌즈였어요. 근데 캐논이 진짜 장사를 잘하는 게
어댑터를 내줬잖아요. 제가 캐논 DSLR에서 이제 EOS R 시스템으로 바꿀 때도 아 그러면 쓰던 렌즈를 그냥 그대로 쓸 수 있으니까 DSLR에서 미러리스로 넘어갈 때 굳이 렌즈 교환 없이 가장 저렴하게 갈 수 있네 하면서 넘어가게 된 거죠. 물론 지금은 이제 거의 대부분 RF 렌즈로 바꾸긴 했지만 굳이 이걸 바디를 또 다 팔고 이 렌즈를 다 팔고 넘어가야 하는 게 귀찮아서 그런 것도 한몫하긴 합니다. 아무튼 그래서 이제 처음에 캐논 렌즈군에 묶여있다 보니까 거기다가 또 어댑터까지 내주다 보니까 캐논 R 시스템으로 쭉쭉쭉쭉쭉 지금까지 써오게 된 것 같습니다. 아마 어댑터를 안 내주고 EF 렌즈를 RF 마운트에서 못 쓰게 했다라면 그러면 저도 아마 소니로 넘어가지 않았을까 싶어요. 그렇게 되면 이제 미러리스를 쓰고 싶은데 이제 굳이 캐논으로 넘어갈 이유가 없겠죠. 게다가 또 캐논은 RF 렌즈 그 서드 파티도 별로 없다 보니까 요즘 크롭군에서는 좀 서드 파티를 내주던데 제 생각에 풀프레임은 전혀 내줄 생각이 없는 것 같더라고요. 특히 캐논을 쓰는 저지만 소니의 그 풍부한 서드 파티군은 아 제가 생각해도 정말 부럽습니다. 자 다음으로 제가 캐논을 쓰는 이유에 대해서 지금 몇 번째인지 기억이 안 나가지고 그냥 다음으로 제가 캐논을 쓰는 이유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자면은 색감입니다. 이게 이 색감 얘기를 하면은 정말 그 댓글창이 활활 불타더라고요. 개인의 취향이긴 해요. 사실 뭐 캐논 색감이 뭐 언제적 캐논 색감이냐라고 말씀을 하시는 분들도 있고 그래도 캐논 색감이 좋다 라고 말씀하시는 분들도 있고 아니다 요즘은 뭐 소니도 그렇고 뭐 니콘도 색감 좋고 파나소닉도 색감 좋다 라고 말을 할 수도 있죠. 색감은 정말 개인의 취향이고 또 그 색감을 어떻게 나중에 후반 작업을 하느냐에 대한 것도 본인이 난 이 카메라 파일이 좀 더 후반 작업하기 좋아 라고 느끼면 그 색감이 좋은 거죠. 저는 캐논, 니콘, 소니, 파나소닉 이렇게 다 써보다 보니까 제가 로그로 찍고 나서 709로 바꾸고 그 작업을 거쳤을 때 제가 느꼈을 때는 사실 그 캐논이 제일 손댈 게 별로 없었더라는 그런 제 경험이 있어요. 물론 이제 이것도 사람마다 다르긴 하겠지만 어쨌든 제가 만든 영상은 제가 마음에 들게 만들어야 하잖아요. 피부 톤도 그렇고 그러다 보니까 제 개인적인 느낌으로는 소니도 그렇고 니콘도 그렇고 파나소닉도 그렇고 다 색감 좋고 한데 제 개인적으로 가장 마음에 드는 피부 톤은 이제 캐논이지 않았나 라고 생각을 했고 상업 영상을 찍고 일을 하면서도 가장 속도가 빨라요. 캐논 파일을 썼을 때 그냥 일반 709 캐논에서 제공하는 그냥 일반 709 레어스를 그냥 넣고 간단하게 노출 보정만 해줘도 피부 톤이 일단 살아있다 보니까 특히 저렴한 프로젝트 빨리 끝내야 하는 프로젝트 같은 경우에는 뭐 더 색을 붙잡고 있을 필요가 없는 거죠. 그런 약간 색감적인 취향이 저는 캐논에 맞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캐논을 아직까지도 선호하고 있는 그런 이유가 될 것 같습니다. 자 지금까지는 어떻게 보면 제가 느낀 캐논의 장점에 대해서 얘기를 해왔는데 사실 캐논을 쓰는 저도 캐논을 쓰는 사람이기 때문에 단점을 굉장히 명확하게 잘 알고 있습니다. 특히 이제 R5 마크2부터는 이제 드디어 이제 풀사이즈 HDMI가 들어갔지만 갖고 있는 R5C도 그렇고 R6 마크2도 그렇고 그 작은 마이크로 HDMI도 굉장히 큰 단점으로 느끼고 있고 캐논 같은 경우는 또 끝나누기도 심하죠. 지금 쓰고 있는 R6 마크2 같은 경우에는 외장 모니터 연결하면은 LCD 꺼져버리는 것도 참 그것도 참 단점으로 누구보다 더 잘 느끼고 있고 서드파티가 많지 않은 그 비싼 RF 렌즈군만 써야 한다는 것도 누구보다 잘 느끼고 있고 또 좋은 그 서드파티 렌즈들을 못 쓴다는 단점도 누구보다 뼈저리게 느끼고 있고 오히려 캐논을 메인으로 쓰고 캐논을 주로 쓰기 때문에 그 캐논의 단점을 더 명확하게 알고 있죠. 어떻게 보면 하지만 제가 느끼는 단점들은 반면에 제가 느끼는 장점들이 좀 더 상쇄를 시켜주기 때문에 굳이 브랜드 기분을 하지 않는다 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. 그래도 누가 주면 잘 씁니다. 개인적으로 타사 중에 마음에 들었던 카메라는 니콘의 Z6III가 진짜 아직도 인상에 굉장히 깊게 남을 만큼 이 카메라 진짜 좋다 라고 느끼면서 썼던 카메라인 것 같아요. 최근에 리뷰를 했었죠. Z6III 진짜 좋았습니다. 요즘 탐나는 카메라로는 그 최근에 그 C80 발음 좀 조심해야겠는데 C80이 나왔잖아요. 가격이 한 700만원 돈 하던데 R5C에서 200만원 더 보태면은 정말 쓰기 편한 시네마 카메라가 하나 좋게 나왔기 때문에 그거는 진짜 여유가 되면은 구매를 해볼 생각입니다.
언젠가 그 카메라를 리뷰할 날이 오면 좋겠네요. 그만큼 제가 돈을 많이 벌어야겠죠? 아, 요즘 날씨가 많이 더워가지고 밖에서 뭘 하기가 쉽지 않은데 날씨가 좀만 더 풀리면은 또 다양한 그림 보여드릴 수 있게 밖에서도 좀 촬영을 많이 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자,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고요. 다음에도 좀 더 유익한 영상으로 찾아올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.